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오늘 저녁 7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화관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주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화관 내 관람객은 수용인원의 25%나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이 분노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협박까지 당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자 국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가주 DMB 오피스가 오는 목요일부터 예약을 한 고객들에 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 후 뱅크 케빈 김 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의 성장 기반인 고객과 커뮤니티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USC의 수석 부총장 겸 법률 자문으로 선임됐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흑인 라티노가 다른 인종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한 폭력에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46년의 생을 마감하고 고향 땅 텍사스 휴스턴에 잠들었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에 이어 급진적인 경찰 해체 주장까지 나오자 경찰 개혁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의해 다친 70대 노인을 향해 설정이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받는 등 역풍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진행됐지만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5도, 밤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루입니다. LA 카운티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영화관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주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화관 내 관람객은 수용 인원의 25%나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관람객들은 간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좌석을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또한 좌석에 일회용 커버나 소독할 수 있는 커버를 씌우고 커버를 자주 교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가주 DMB의 모든 오피스가 오는 목요일부터 예약을 한 고객들에 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스티븐 고든 DMB 국장은 직접 대면이 필요한 업무일 경우 주민들이 DMB 오피스를 방문할 수 있지만 DMB의 거의 모든 서비스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차량국 직원과 DMB 오피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전 주행 시험은 아직 운영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DMB 국장은 운전 주행 시험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헐리우딜에서 산불이 발생해 3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경 발생한 이 산불은 헐리우드힐 하일랜드 에비뉴에서 발생했으며 2시간 10분 만에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콜 퀵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이 사임했습니다. 퀵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막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 재가동을 위해 일부 공공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협박까지 당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자 국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USC 수석 부총장 겸 법률 자문으로 선임됐습니다. USC 총장 캐롤 폴트는 오늘 김 변호사의 다양성과 수준 높은 법률 경험,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의 봉사 경력, 리더십이 USC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하버드대 사회학 학사, 런던 정경대 정치학 석사, 하버드 로스쿨 박사 과정을 밟은 후 연방검찰에 재직해온 경력을 지녔습니다. 연방검찰 재직 당시 국장 역할을 맡으며 의료보험 사기, 증권과 투자 사기, 횡령 등의 범죄 수사를 도맡았습니다.
또한 종종 USC 법대에서 강의를 진행했고 USC 졸업생인 아버지와 USC 풋볼 경기를 참여하는 등 USC와 깊은 인연이 있는 김병수 변호사는 남가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USC와 함께 일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USC 수석 부총장 겸 법률 자문으로 일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이번 흑인 사망 시위 사태 관련 기물 파손이나 경제적 피해를 당한 업소들의 피해 상황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는 이를 통해 향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LA 한인회가 피해 업소 접수 신고를 대행합니다. LAPD가 경관들에게 용의자를 저지할 때 경동맥이나 목 부위 등을 눌러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관들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의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경동맥 부분을 눌러 뇌 부위로 피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경동맥을 누르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새 방침을 검토했고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 후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의 성장 기반인 고객과 커뮤니티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 9일 LA 본사에서 온라인상으로 개최한 2020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케빈 김 행장을 비롯해 고석화, 스캇 황, 데이빗 멀론, 정진철, 나날드 변, 두진우, 데이지하, 제임스 황, 김준경, 윌리엄 루이스, 존 테일러, 데일 줄스, 데이빗 멀론 등 14명 이사의 재신임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법인으로 크로우 LLC를 선정하는 안건과 경영진 보수도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케빈 김 뱅크 오브 호프 행장은 주주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의 효율성과 수익성, 자본 관리력을 높이는 한편 은행의 성장 기반인 고객과 커뮤니티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고객 개발보다는 기존 거래 고객들의 융자 조정 업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객과 같이 저희 은행이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당분간 저희들의 최고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김 행장은 지난 두 달여 동안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업무로 인해 은행의 영업활동이 거의 중단될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은행 업무도 비대면 접촉으로 환경이 달라지면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그 디지털 뱅킹 그 인프라가 주류 은행에 비해서 뭐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뱅크 포프가 한인은행 업계를 선도하는 은행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오프라인 뱅킹의 경험에 준하는 그런 온라인 뱅킹, 디지털 뱅킹의 그런 편의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관건이지만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나 지점 통폐합 계획은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건물 렌트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인사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한인사회와 함께 극복하고 고객과 공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도 인종별, 소득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흑인, 라티노, 퍼시픽 아일랜더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9일 인종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 지표를 발표하면서 인종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10만 명을 기준으로 인종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흑인은 10만 명당 31명, 라티노는 29명, 네이티브 퍼시픽 아일랜더는 30명, 아시아는 21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백인은 10만 명당 15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흑인과 라티노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흑인과 라티노, 퍼시픽 아일랜더 등 유색 인종들은 보건 문제에서조차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조차 유색 인종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흑인 아기가 백인 아기에 비해 3배에서 4배 사망할 확률이 높으며 생을 마감할 때도 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 6년에서 10년 수명이 짧다며 보건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공평하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색 인종이 보건 분야에서 백인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현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2,600명이 넘는데 흑인과 라티노 등 유색 인종이 백인과 같은 사망률을 나타냈다면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700명 이상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부색과 함께 소득에 따라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명당 평균 13명의 사망률을 보였는데 저소득층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당 평균 51명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가 많이 살고 있는 피코 유니언, 웨스트레이크, 센트럴 LA 지역에 10만 명당 6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저소득층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부촌 거주자의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부촌에서 테스트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앞으로 테스팅 기회를 많이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이 LA케어가 선정한 성인 환자 서비스 부문 우수 클리닉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LA케어는 의사와 의료진의 헌신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자 우수 의사, 우수 클리닉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린박 이오케어 클리닉 소장은 앞으로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한인과 지역 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은 LA카운티에 사는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 등에게 메디켈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마이헬스 LA 등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죽음 이후 LA타임스가 LA 카운티 내에서 경찰에 의한 사망 사건을 집계한 결과 2000년대 들어선 이후 LA 카운티에서 885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모두 남자였으며 이 중 흑인과 라티노계 주민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방위로 분류돼 경찰이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한화로 약 5억 원, 약 41만 8천 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하던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 국적자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거주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도 한국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대통령 아태자문위원회에서는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중소기업청의 재난구호기금과 PPP, 국제무역과 관련해 온라인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 비즈니스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미팅에 참여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웹사이트 mbda.gov/forum/pac-aapi를 통해 레지베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whiaapi@doc.gov로 하면 됩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 휴스턴에 안장됐습니다. 플로이드 죽음을 항의하는 시위에 폭력을 쓴 경찰들 처벌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인 척 한 거 아니냐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찰 무릎에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가 오늘 고향 땅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숨진 지 16일 만입니다. 플로이드 씨의 마지막 가는 길, 미 전역에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플로이드 씨 죽음이 촉발한 항의 시위에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들에 대한 처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행진하는 시위대를 밀친 경찰은 직무정지 중인데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앞서 75살 노인을 밀치고 방치했던 경찰은 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트윗을 올려
피해 노인이 극렬좌파 선동가라고 주장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설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How mean, how crude. I mean, if there was ever a reprehensible, dumb comment, and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경찰 노조를 중심으로 명령에 따랐을 뿐인 경찰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로이드 씨의 죽음 이전과 이후 벌어진 경찰의 가혹 행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흑인입니다. 지난 3월 경찰에 구타당한 흑인 앨리스의 죽음이 살인으로 드러났고 이틀 전엔 제압당한 흑인을 페이저건으로 계속 짓누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나쁜 경찰만 처벌하면 된다는 겁니다. 경찰 개혁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도 미흡하다는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영면에 든 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폭력은 미국 사회에서 논쟁 중인 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에 이어 급진적인 경찰 해체 주장까지 나오자 경찰 개혁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 16번 가도로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와 함께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실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의회가 경찰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경찰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end our city's toxic relationship with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 To end policing as we know it. 반면 시의회와는 달리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경찰 해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I'm not for abolition of the police department. What I know is that we need massive transformational change in our department. 경찰 폐지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폐지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시위대의 과격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re won't be defunding, there won't be dismantling of our police,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y disbanding of our police. Our police have been letting us live in peace. 민주당 측은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신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 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That ends police brutality, that ends racial profiling, and ends the practice of denying Americans the right to have the ability to sue when they have been injured by an officer.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경찰 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경찰 개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의해 다친 70대 노인을 향해 설정이라는 식으로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받는 등 역풍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뉴욕주 버펄로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마틴 구지노에 대해 밀어쳐진 것보다 더 세게 넘어졌다며 설정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구지노가 극좌 집단을 일컫는 안티파 선동가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넘어진 구진호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후 경찰의 대응을 놓고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CNBC 방송대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의 아버지는 권력 남용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역겹다면서 그 같은 트윗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전적으로 헐뜯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트윗을 놓고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앞에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고 밋 럼니 상원 의원은 충격적이라며 나는 추가로 언급해 이 일을 중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 의원은
하느님 맙소사라고 놀란 뒤 우리가 지금 불꽃에 부채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고 라마 알렉산더 상원 의원은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CNN 방송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언급을 피했다면서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침묵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에 숨진 후 미국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경찰 개혁과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업 대신 각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마련한 법안을 신속히 표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독자 법안을 추진하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오 원내총무는 2주 안에 경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6월 22일 시작되는 주중에 표결 에 붙이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일주일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의 없이 마련한 법안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호이어 총무는 공화당은 다가오는 청문회에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정안과 초당적 합의 내용이 기존 법안에 추가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이 초당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협의 없이 법안을 만든 민주당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평화적인 시위자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35명은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과 국방부의 주방위군 담당국을 이끄는 조지 플랭겔 주방위군 사령관, 마약 단속국 티모시 셰어 국장 대행, 세관 국경보호국 마크 모건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서명에는 조 로프그렌 하원 행정위원장과 의회 블랙코커스 소속인 바비 러시 의원, 하원 에너지 상업위 NISU 보건소 위원장을 포함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라시다 탈리브, 테드 리오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FBI와 주 방위군, CBP가 시위 현장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비를 가동하고 동영상 촬영을 위한 드론을 띄웠으며 DEA는 시위대에 대한 비밀 감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미국인에 대한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이 정부에 항의할 권리를 보호하며 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체포로부터 안전을 지킬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불공평을 해결해 미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에 앞서 하원감독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를 감시하기 위해 CBP 자원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과잉 대응을 한 약 40명의 뉴욕 경찰에 대해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이 시위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경찰관 빈센트 단드라이아를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단드라이아는 지난달 29일 시위에 참여한 20대 여성 도니아 제어가 왜 거리에서 나가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그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드라이아는 이와 관련해 무급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단드라이아가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극히 이례적이며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경찰 예산 삭감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뉴욕주가 경제 정상화를 확대했습니다. 인근 뉴저지주는 자택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미드 허디슨 지역이 이날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도 10일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뉴욕주는 주를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단계적 정상화를 실시 중이며 이미 뉴욕주 북부 지역은 상당수가 2단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전날부터 1단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건설과 제조업, 농업, 도매거래, 소매 등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전문 서비스, 소매, 부동산, 3단계는 식당 및 호텔, 4단계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상화가 이뤄집니다. NBC 뉴스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8만 8,033명, 사망자는 3만 1,336명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 26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거나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는 지난주 하루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유타주 하원의원 수잔 해리스는 지난 주말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되고 기하급수적 증가에 다가서고 있다고 썼습니다. 해리슨 의원에 따르면 유타주의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은 최근 하루 새 2배인 18.5%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8개 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한 것보다 축소해 신규 코로나19 환자를 보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28곳 중 14개 주에서는 지난주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28곳 중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인구가 많은 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진압을 위한 군 투입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의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대해 지난주 해임 직전까지 갔다가 측근들의 만류로 계획을 접었으며 에스퍼 장관도 한때 사직 준비를 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려는 자신의 의향을 지지하지 않은 에스퍼 장관에 대해 격노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당장 해임할 생각으로 참모진 등 수명과 협의를 했고 이들의 만류로 이후 당장 에스퍼 장관을 해임하려던 계획을 제쳐줬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며 에스퍼 장관을 대체할 인사들의 명단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고 나는 군 동원을 위한 폭동 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 처음으로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거듭한 대형 IT 업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연 이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장중 만선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971년 지수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상승폭이 다소 줄어 9,95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장세를 거듭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IT 회사들입니다. 반면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뉴욕 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 앤 포어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주식시장만 과열됐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 경제가 이미 지난 2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내 경제 재개가 다소 이르지 않았냐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까지 계속되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논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 전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위원들이 기업 대출을 촉진시키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관심입니다. 지난주 깜짝 증가세를 보여준 5월 일자리 지표와 궤를 같이해 감소 흐름을 보인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진행됐지만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 주가가 큰 폭 오르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00.14포인트 1.09%가 하락한 27,272.3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1포인트 0.78% 내린 3,207.18에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01포인트 0.2%
0.29% 상승한 9,953.75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12.50까지 고점을 높이며 사상 처음 만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등 세계 경제 재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부,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이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지수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인 데 힘입어 차츰 반등했습니다. 최근의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항공사 등 경기 민감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요 기술 기업 주가는 이날 다시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오후 장 사상 처음으로 만선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48%, 커뮤니케이션은 0.18% 올랐습니다. 에너지는 3.59%, 산업주는 2.5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0% 상승한 38.9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83% 오른 41.1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상승한 1,721.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요일인 내일도 맑고 덥겠습니다. 이번 불볕더위는 수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LA 지역의 낮 기온 80도 후반대로 조금 내려가지만 목요일까지는 여전히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70도 후반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62도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6도, 밤 최저 6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10에서 20마일대 바람이 불다가 차차 5마일대로 잦아들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